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훈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의 네이버 랩스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이런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 게 처음이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김훈민이고 참고로 동생 이름이 정음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랩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좀 뜬금없지만 PHP랑 전혀 관계없는 자바 개발자이고 성능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죠. 캐시 솔루션인 아커스의 커미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결혼 3년 차에 딸 하나 가지고 있는 아빠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많이 들리는 단어죠. 일레스틱 서치라는 내용으로 이제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레스틱 서치를 이용해서 엑스프레스 엔진 게시판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40분 안에 이렇게 소개드리기가 참 어려운 내용들이라서요. 간단한 내용 위주로 이렇게 일레스틱 서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고 가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자료를 작성해봤습니다. 예, 많이 보시던 화면이실 수도 있는데요. 모 전자기기 커뮤니티의 게시판 화면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란이 나왔었는데요. 아이폰 6라고 되게 싸게 풀렸었죠. 저도 신청을 했다가 반납을 하게 된 불쌍한 사람인데요. 네, 게시판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래에 이제 검색 창이 있고요. 이제 제목으로 검색, 제목 내용으로 검색,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사이트에 이제 통합 검색 기능이 들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제 보여지는 뷰와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이제 여러 게시판에 걸쳐서 검색하는 기능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게시판 모양과는 달리 좀 내용의 제목과 내용에 치중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최신순이라는 좀 정렬 기준도 따로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엑스 사이트에 통합 검색을 붙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떠오르는 거 구글이죠. 네, 저렇게 사이트 옵션 붙여서 구글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구글에서는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조작하도록 할 수가 하지를 허락하지 않죠. 뭔가 구글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검색 결과를 가져오려면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레스틱 서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구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검색 엔진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간단하니까 잠깐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톨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데요. 이제 그 톨킨이라는 사람의 소설 작품 목록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텍스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텍스트 안에서 반지라는 단어를 가진 작품만 찾고 싶다. 결국엔 게시판 검색과 똑같은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처음에 그랩이라는 명령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이제 그랩이라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커맨드를 이용해서 모든 작품에 대해서 그랩을 실행을 합니다. 그랩은 텍스트에서 어떤 단어들을 아니면 정규 표현식 같은 걸 이용해서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 툴인데요. 이렇게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검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작품이 다섯 개나 여섯 개가 아니라 수백만 건이라면 이제 이 툴만으로는 도저히 성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무언가 자료 구조를 구축을 해놔야 되겠죠. 이를 위한 자료 구조가 역 인덱스라 불리는 인버티드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 구조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검색 조건에 최적화된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이 역 인덱스의 구조를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만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합니다. 일단 모든 작품 텍스트에서 단어들을 먼저 추출을 해내요. 그 단어들을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 띄어쓰기로 추출한다고 치면은
그런 각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가 포함된 작품의 아이디를 모두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표처럼 보여지겠죠. 만약에 반지라고 하는, 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제 작품에는 총 5번 출연을 했고, 이제 출연한 작품 아이디는 1, 2, 3, 4, 5라는 문서 번호가 이제 저장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링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아주 빠르게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고도 작품 아이디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 저 아이디를 통해서 바로 그 문서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인덱스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런 걸 해주는 녀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파치 루신이라고 하는 자바로 만들어진 검색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루신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역 인덱스를 이제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구축해주는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고요. 개발자는 버그 커팅이라는 분이신데,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하둡이라고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을 개발하신 분과 같은 분이세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루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이거 어디서 따온 그림인데요. 이제 보실 내용은 다른 건 없습니다. 위에 인덱스 업데이트라고 하는 제목과 인덱스 서치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루신의 역할입니다. 우선 루신이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때 주어진 문서를 특정 파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내고요. 거기서 텍스트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텍스트가 나오면 그것들을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필드 그런 것들을 애널라이저로 분석을 해냅니다. 여러 가지 분석기를 이용해서 이제 단어들로 쪼개게 되고요. 처음에 단어로 쪼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쪼개진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제 역인덱스를 구축을 해내게 됩니다. 한번 구축된 인덱스는 이제 다시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제 아래와 같이 아래에 인덱스 서치라고 되어 있는 과정을 통해서 검색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그러면 인덱스 서치 말고 루신을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쓰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신은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이고 이제 확장성이 없는 그냥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툴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루신에 기반해서 검색 엔진 여러 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솔라와 일레스틱 서치입니다. 이제 솔라가 먼저 나왔고요. 루신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나왔었고, 이제 최근 한 3, 4년 전에 일레스틱 서치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기가 있고 기능도 거의 동일한데요. 우선 이제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솔루션을 비교한 자료는 아래 링크에 첨부를 해뒀으니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이걸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솔라와 일레스틱 서치가 이제 나온 시기는 다른데 현재 구글 트렌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인기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뭘 선택해도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나마 최근에 나온 일레스틱 서치를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좀 더 쉬워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설치하기가 간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레스틱 서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레스틱 서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느리게 가는군요. 예, 우선 이 특징을 키워드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루신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었고요. 스키마 리스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키마에 부여받지 않는 JSON 형태의 문서라면 아무거나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검색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루신과 다르게 루신을 이용해서 이 루신을 여러 가지 서버로 분산시켜서 확장시킬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 되고 대단히 빠르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레스틱 서치가 인기를 끈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멀티 테너시라는 게 있는데, 아까 역 인덱스 같은 걸 구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인덱스를 구축을 할 때 이제 그런 스키마 프리한 성격을 잃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인덱스 안에 어떤 종류의 어떤 타입의 문서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렉스서치는 이제 모든 API에 대해서 RESTful한 API를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클라이언트는 필요가 없고 이제 그냥 HTTP로 URL만 호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우선 더 나아가기 전에 간단히 용어 몇 개만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Elasticsearch에는 Elasticsearch의 가장 기본적인 저장소 이름이 인덱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이제 인덱스는 DB로 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Elasticsearch의 인덱스가 만들어지면 이 인덱스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의 어떤 특정 약간은 스키마 리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형식이 남아 있어 기록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정한 형식의 문서를 다큐먼트 타입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해둡니다. 그 DB로 치면 테이블과 비슷한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원천 데이터가 되는 다큐먼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큐먼트 안에 JSON 필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한번 이제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JSON 문서가 하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하나 있고요. 이름이 김은민이고 태어난 해가 1981년 그리고 태그라는 정보가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또 JSON 오브젝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다 지원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고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JSON 다큐먼트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Elasticsearch는 모든 API가 RESTful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HTTP로 요청을 날릴 수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쓸 수 있는 Elasticsearch를 쓸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Curl이라고 하는 간단한 툴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리눅스나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 분들이시라면 익숙하신 툴일 텐데요. 일단 push라는 메소드로 Elasticsearch 주소로 resume라고 하는 서브 디렉토리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Elasticsearch 주소 뒤에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오는 저 단어는 바로 인덱스 이름이고요. 저 인덱스를 저렇게 지정을 해서 put 메소드로 요청을 날리면 인덱스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 옵션 없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리퀘스트 바디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제 인덱스가 이제 디폴트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뒤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값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서비스라면 그냥 기본값을 쓰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설정들이 밑에 이렇게 나오고요. 인덱스가 생성이 되면 다큐먼트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다큐먼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put request를 날리면 되는데 이제 resume라고 하는 인덱스 뒤에 person이라고 하는 다큐먼트 타입을 하나 지정을 합니다. 기존에 정의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없더라도 일단은 원하는 이름을 정해서 넣고 그 뒤에 ID를 하나 지정을 해서 이제 뒤에 이제 request body에 JSON 문서 하나를 집어넣어줍니다. 텍스트 형태로요. 그러면 아래의 형식대로 아래 주어진 request body를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다큐먼트의 어떤 매핑 관계들을 타입 같은 것들을 추론을 해내고요. 그런 뒤에 person이라는 다큐먼트 타입이 생성이 되고 다큐먼트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성이 되면 이제 created라는 응답이 날아오게 되고요. 만약에 동일한 명령을 또 날렸다. 그렇게 되면 버전이 하나 올라가고 이제 update라는 응답이 날아오게 되죠. 다큐먼트가 추가되면 또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동일한 URL에 추가하는 다큐먼트 추가와 동일한 URL에 get이라는 메소드를 요청을 하게 되면 아까 추가했던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큐먼트 삭제도 할 수 있겠죠. 삭제는 이제 dele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겟도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큐먼트들이 들어가서 인덱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특정 조건에 따라서 검색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야 검색 엔진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인덱스 이름 뒤에 이제 밑줄 서치라고 하는 명령을 날릴 수가 있어요. 밑줄 서치라고 하는데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이제 Q라는 것을 주면 Q라는 것을 주고 겐 요청을 날리게 되면 이제 아래와 같은 응답이 날아오게 됩니다. 이제 발견이 되면 이제 토탈 카운트가 몇이고 이제 힛된 녀석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JSON 형태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get 메소드로 요청을 날릴 수도 있고요. 이제 post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쿼리를 좀 더 상세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명령은 동일하고 메소드만 포스트로 날리는데 이제 리퀘스트 바디에 쿼리라고 하는 이제 자식을 하나 두고요.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일렉틱 서치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검색 조건을 하나씩 추가를 해서 굉장히 정교한 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다이기 때문이에요. 네. 일렉틱 서치가 가장 인기를 끈 이유는 이제 이러한 RESTful API를 이용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쿼리 DSL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되게 많기도 하고 다 외울 수도 없는 수준인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조합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분석까지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시연도 준비를 했는데 괜히 하다가 시간 버릴까봐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산 클러스터 기능이 일렉틱서치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렉틱서치가 하나 서버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녀석이 자기와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 있는 정확히는 이제 멀티캐스트 환경이 되는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그런 네트워크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 이제 일렉틱 서치 서버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자기가 내가 대장이야라고 하고 마스터가 되는 거죠. 마스터가 되고 노드 0이라는 이름으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인덱스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 아까 명령을 날렸었죠. 인덱스를 하나 생성을 하면 이제 프라이머리 샤드라고 하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인덱스는 논리적인 하나의 저장소인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들을 샤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프라이머리 샤드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디폴트는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선 두 개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머리 샤드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제 이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루신 워커가 동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샤드 하나하나가 루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일렉틱 서치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어딘가에 추가를 하겠죠. 같은 서버에 추가를 하든 다른 서버에 추가를 하든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이제 노드 0이 갖고 있던 프라이머리 샤드 중 하나 또는 N개가 노드 1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렉틱 서치에는 리플리케이션 기능이 있어요. 이제 복제를 할 수 있는 저런 샤드들을 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리플리카가 복제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복제본을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복제본은 이제 규칙상 프라이머리 샤드 자기의 프라이머리 샤드가 있는 곳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레플리카 샤드가 생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노드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샤드 0에 대한 복제본은 반드시 노드 1에 있어야 되고요. 또는 노드 1이나 다른 서버에 있어야 되고 그쪽에 이제 똑같은 인덱스 샤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노드 1에 있는 프라이머리 샤드 1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가 이제 마스터가 버그가 났어요. 이제 마스터가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동작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래도 서비스는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일렉틱 서치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합니다. 노드 1에는 프라이머리 샤드 1이 있고
이 플리카샤드 0이 있죠. 그러면 노드 1은 어떤 특정 마스터를 선출하는, 마스터를 결정하는 특정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 자기 자신이 마스터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리플리카 샤드를 프라이머리 샤드로 변경을, 역할을 변경해 버립니다. 그러면 기존의 노드 0 하나 있을 때와 동일한 환경으로 이제 인덱싱 검색 엔진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렉틱서치의 이제 분산 환경에, 분산 클러스터가 지원되는 이제 내용이고요. 이거 외에도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역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일렉틱서치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는데요. 소개드린 것이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사용법 그리고 특징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데모의 목표는 이제 XE 게시판 모듈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게시글이 약 6만 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에 사용한 게시글은 XE 포럼에서 그냥 긁어온 데이터인데요. 허락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제목하고 내용을 함께 검색하는 이제 옵션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검색 UI도 제공하는 환경입니다. 제가 이제 PHP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XE 검색 모듈 자체는 만들지 못했는데요. 아까 강의를 들으니까 더 못하겠더라고요. 누군가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잠깐 띄워놓은 데모 서버인데요. 이제 그냥 좀 편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AngularJS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XE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제 XE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날짜별로 소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하이라이팅도 지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렉틱서치는 모든 검색이 페이지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제 검색을 할 때 반드시 사이즈를 정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부터 검색할 건지 페이지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검색 옵션은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일렉틱서치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터넷이 안 될까봐 플랜 B로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넘어갈게요. 네, 데모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XE, 특히 뭐 PHP 같은 모듈을 올리는 서비스의 구조인데 MariaDB가 올라가 있고요. 아파치 위에 이제 XE 모듈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테스트를 좀 분산 환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 모두 실행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MariaDB에 일렉틱서치를 붙여서 이제 데이터를 끌고 오게 될 건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긁어올 때는 JDBC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는 조금 잠시 뒤에 설계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렉틱서치는 기본 포트가 9200번과 9300번이 있는데 사용자가 API를 실행할 수 있는 포트는 9200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 인덱스가 구축이 되고 난 후에 검색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UI를 띄울 수 있는 웹서버도 하나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데모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설치를 해야겠죠. 일렉틱서치는 기본적으로 자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런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구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바가 일단 설치가 됐다면 그 일렉틱서치 설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다운로드 링크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푸시면 끝입니다. 또는 리눅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전용 패키지 관리자 이용해서 바로 설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행은 다운로드한 경우에 빈 디렉토리에 있는 일렉틱서치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B를 붙이면 이제 백그라운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렉스서치가 이제 설치가 되면 이제 X2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지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저는 X2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 역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개의 테이블을 뽑아냈습니다. 이제 X2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시글 테이블인데요. X2 다큐먼트는 게시글들이 게시판과 관계없이 모든 게시글들이 저장이 되는 테이블이고 X2 모듈은 각 게시판의 정보가 저장이 되는 모듈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E 커멘츠는 이제 각 게시글에 저장 이제 기록된 커멘츠들이 기록되는 역시 단일 테이블이고요. 이 세 개의 테이블만 있으면 일단 게시글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테이블을 가져와야 될지 확인이 됐으면 인덱스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인덱싱할 테이블과 컬럼을 아래와 같이 확인을 했죠.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어떤 JSON 형식으로 저장을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게시글과 덧글을 구분해서 저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분리를 해야 될지 어떤 쿼리를 날려서 뭐 한 번에 쿼리해서 모든 것들을 가져오도록 해야 될지 아니면 여러 번 날려서 합쳐야 될지 그런 결정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데모하면서 저의 결정은 게시글과 덧글을 그냥 하나의 다큐먼트로 저장을 하고 쿼리도 한 번에 끝내자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인덱스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인덱스는 XE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도록 했고요. 다큐먼트 타입은 그냥 다큐먼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될 실제 JSON 다큐먼트 형식은 아래와 같이 모듈, 아티클, 커멘트라는 서브 필드로 구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DB 테이블과 1:1 관계로 매핑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세 개의 테이블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의 다큐먼트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XeDB 테이블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얻어와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JDBC 플러그인이 Elasticsearch가 이제 XE MariaDB로 데이터를 끌고 오는 역할을 한다고 그림에서 나왔었는데요. 이제 JDBC 플러그인은 Elasticsearch가 제공한 Elasticsearch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중 하나입니다. 이제 JDBC 플러그인이라는 것을 Elasticsearch에 설치를 한 뒤에 다시 재시작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설치법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아래 링크로 대체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JDBC라는 말이 PHP 개발자분들께는 약간 생소할 수 있어서 설명드리면 JDBC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자바에서 DB로 접속할 수 있는 API의 어떤 규약 또는 API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러그인은 이제 JDBC라는 API를 이용해서 DB로부터 이제 사용자가 설정한 쿼리를 날려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특정한 가공을 한 뒤에 Elasticsearch로 저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죠. DB에서 플러그인이 SQL 쿼리를 날린 뒤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공을 하고 Elasticsearch에 집어넣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 플러그인도 동일하게 REST API를 제공을 하는데요. put 메소드로 이와 같은 명령을 날립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항상 이렇기 때문에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밑줄 리버라고 하는 JDBC 플러그인을 호출할 수 있는 명령을 하나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인덱스 이름, 생성할 인덱스 이름을 넣어주고요. 뒤에 메타라고 하는 명령도 추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에는 이제 JDBC 타입으로 이러한 설정으로 DB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오겠다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설정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크게 많지 않아요. 생성할 인덱스 이름이랑 그리고 생성할 그 인덱스에서 저장될 다큐먼트 타입 보면 XE 인덱스와 다큐먼트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선 MySQL인데 DB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기입을 해주고요.
인증 정보를 넣은 다음에 이제 SQL 실제로 실행할 SQL 쿼리를 넣어줍니다. 쿼리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저는 XE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해서 그냥 좀 무식하게 짰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밑에 조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어떤 컬럼 이름으로 데이터를 셀렉트 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셀렉트 할 때 밑줄 ID라고 하는 필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 ID가 실제로 다큐먼트의 ID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아티클과 모듈과 커멘츠라고 하는 각각의 부모 필드를 하나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각 필드에 대한 이름을 이제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름 규칙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렇게 지정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저 데이터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필드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각 도큐먼트 SRL에는 여러 개의 코멘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동일한 아이디에 대해서 여러 개의 코멘트가 나오는 경우에 저렇게 이제 대괄호를 넣어줘서 어레이 형식으로 자동으로 매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죠. 이거는 이제 JDBC 플러그인이 모두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 쿼리 하나로 게시판 검색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쿼리를 이제 여기 SQL에 넣어준 뒤에 일렉스 서치에 이제 요청을 날리게 되면 그 즉시 인덱싱이 시작이 됩니다. 실행을 했을 때 저의 환경에서는 한 6만 건에 대해서 4초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별도의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인덱싱이 되고 끝나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갱신이 되게 되면 주기적으로 인덱스를 다시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푸시라고 하는 그런 설정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이 되면 그걸 알아차려서 바로 인덱싱이 가능하도록 하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DB가 좀 놀고 있는 시간에 주기적으로 인덱스를 다시 만들어주는 편이 가장 간단하고 좀 편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까? 저는 일단 제목하고 내용을 위주로 검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쿼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호스트 명령으로 아래와 같은 리퀘스트 바디를 요청을 하죠. 사이즈는 10개, 한 번에 검색했을 때 나올 결과 개수가 10개라는 것이고요. from은 이제 오프셋이 0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값을 가지고 페이징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쿼리는 이제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불링 쿼리라고 해서 이제 있어야 된다. should, must, 이런, o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아래와 같은 조건이 반드시 만족하는 결과만 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ust 밑에 match 부분에 보시면 article.title이라고 있죠. 아까 쿼리로 이렇게 나온 그 결과값이 이제 결과값의 필드 중에 article.title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틀에서 x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article.content라고 하는 데서도 동일한 단어를 검색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점수 순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최신순 데이터를 많이들 원하죠. 그런 경우에는 조건을 소팅 조건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sort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검색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저 여기 같은 경우는 article.등록1이라고 하는 필드의 오더링을 이제 거꾸로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수를 기준으로 소팅을 하도록 두 번째 조건을 주었습니다. 정확도 수는 역순이 되면 되겠죠.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도 했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좀 빠르게 지나가긴 했지만 그리고 너무 겉핥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렉스 서치의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저런 쿼리들의 어떤 필터나 아니면 쿼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소개를 못 드렸고 그리고 한글이기 때문에 영어 같으면은 분석기가 참 잘 나와 있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영어 분석기 가지고 잘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한글의 형태소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단어를 좀 더 잘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데모 UI는 이제 위에 아래에 있는 링크에 연결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그 엘라스틱스킨하고 모고딥이라고 차이가 NoSQL 종류인 거죠? 네, 뭐 소위 말하는 NoSQL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헷갈리실 여지가 있는 게 몽고DB는 저장소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JSON 형태의 이제 스키마 리스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일한 제품인데 Elasticsearch도 몽고DB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몽고DB 같은 경우는 저장소에 약간 특화된 면이 있고요. Elasticsearch는 약간 거꾸로 몽고DB와 비슷하게 스키마 리스한 JSON을 저장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장하는 기능보다는 이제 인덱싱에 좀 더 치중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몽고DB에서도 풀텍스트 검색이 가능합니다. 설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지만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한글 검색하기 위해서 네. 풀텍스트 검색하면 어떤 거를 얹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걸 더 추가적으로 더 해서 정확하게 좀 일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실은 저도 이제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몇 개 설치해서 사용해 본 게 전부라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는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트위터에서도 하나 공개를 하나 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소 분석기를 Elasticsearch에서 쓸 수 있도록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좋으신 분들이 만들어주셨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서 최신의 단어가 가장 빨리 갱신되는 형태소 분석기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죠. 대표적인 게 뭐 한 가지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구글에서 한글 형태소 분석기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면 조합도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로 검색했을 때 컨텍스트에 나오잖아요. 그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봤던 거를 나중에 그러니까 조합도 위주로 해가지고 준다든가 그런 기능인데 Elasticsearch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저는 확실치 않은데요. 사실은 Elasticsearch가 그 다큐먼트 소스를 이미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카운트 정보를 어딘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그거 기준으로 그 값을 검색 기준에 넣으면 원하시는 기능이 구현이 가능하겠죠. 뭐 클릭 카운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하지만 이제 그 검색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에 따라서 검색 스코어가 달라지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장이요. 사실은 저장은 기본적으로는 루신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파일 시스템에 네. 파일로 관리가 네, 맞습니다. 파일로 관리가 되고요. 사실은 덩어리 파일이 아니라 약간 클러스터도 여러 가지 노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지만 파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덱스가 다큐먼트가 쌓이잖아요. 그럼 다큐먼트가 쌓일 때 일단은 버퍼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메모리 버퍼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버퍼가 꽉 찼거나 특정 조건에 의해서 플러시가 되면 그 플러시는 세그먼트라고 하는 단위로 이제 기록이 되게 돼요. 이 세그먼트는 파일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루신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은. 네네. 사실상 그게 워낙 서버 스펙도 좋아지고 하니까 100만 건이고 뭐 검색하면은 바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웹에서 막상 이거 가지고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서비스 했을 때 좀 연계해가지고 뭐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일렉스서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앱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엔터프라이즈 레디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저쪽 업체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이미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에서 이미 많이들 쓰고 있고 이제 스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적절히 설정을 한다면 이제 어떤 수준의 다큐먼트라도 인덱싱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분석에 사실은 솔라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일렉틱 서치도 이제 지금 도입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로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로그 데이터를 사실은 쌍 루신을 이용해서 이제 다 인덱싱을 해놓고 있고 그걸 다 검색을 하고 해내고 있어요. 뭐 일에 하루에 몇억 건씩 되고 있는 그런 계속 쌓이는 데이터들인데요. 사실 웹에 있는 정적인 데이터보다는 그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적절한 설정에 따라서 이제 잘만 활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쓸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최하튼 웹에서 그런 검색 뭐지? 그러니까 지금 해가지고 검색 아니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나 그렇게 필요성 못 느꼈던 거 예를 들어서 가지고 내가 이용했던 경우가 뭐지? 좀 네트워크 그 로그 같은 것도 있잖아. 인테리어 로그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격성 그 뭐지? 그 패턴 있잖아. 그런 거 찾을 때는 좀 소박한 얘기. 데이터가 엄청 쌓이니까요. 근데 웹에서는 막상 그렇지 없다 저거를 쓸까 그 생각이 기술들한테 나오는데 네. 저거를 하려면 우선 PHP 활자 등 PHP에다 잡아에다가 최소한 저기 돌리려면 서버 몇 대 깔아놓고 써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 네. 도대체 일반적인 사이트라든가 아무리 좀 이렇게 데이터가 데이터 많이 발생한 사이트를 가라도 과연 저게 그런 사이트 쪽에서 많이 쓸만한 그 기술이 그런 생각도 네, 그거는 저도 뭐 동의하는 바이고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쓰는 방식이 돼야겠죠. 이런 애매한 답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